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우리말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엄마의 여행 고도심이 좋아서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가는 곳은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이.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어떻게 알아? 아, 제가 다 수소문했죠. 여기부터 여기도 다 자개. 지난 방송에서는 고두심 씨와 한지민 씨가 다양한 자개 공예품을 둘러보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세밀한 장인의 솜씨로 제작된 진귀한 자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 이 과정에서 장농이라는 잘못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네, 자개 장식이 된 가구를 보여주면서 자음 니은을 쓴 장농이라는 자막이 사용됐는데요. 틀린 표현이죠. 네, 옷 따위를 넣어두는 장과 농을 아울러 이르는 말은 리을 자음을 쓴 장농인데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헷갈리는 표현이지만 니은 자음을 쓴 장농은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앞선 상황 역시 장농이 아닌 장롱으로 써야 합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튜브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방송 형식이 언박싱이죠.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박수를 하면 아, 예, 지금 이게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언박싱입니다. 방송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먼저 언박싱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볼까요? 네, 언박싱은 상자를 열어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또는 그런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만큼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한다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언박싱을 대체해서 사용할 우리말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국립국어원의 발표에 따르면 언박싱의 우리말 대체어는 바로 개봉 또는 개봉기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